이제 그곧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보스를 이제 그 주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제가 그 영상을 빨리 유튜브에 올린다고 약속드렸는데 못 올려드려가지고 미안해요. 깜빡하고, 자꾸 깜빡해가지고. 이제 보스가 곧 뜨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스가 뜨면 일단 보스를 붙잡을 사람 한 명이 필요하고요. 그 붙잡을 역할은 이제 부두가 해주는 게 좋아요, 부두가. 부두가 이제 뭐지? 보스 어그로 끌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붙잡아두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떡하냐? 나머지 세 명은 이제 보스를 이제 돌개가 고정되는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네명다 이제 보스를 띄우고 보스 한번 어그로 끌고 다시 그다 같이 걸어가면 제일 걸음이들이 이제 그 부두 쪽으로 자꾸 순간이동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딱 원하는 위치에 좋은 위치에 주차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뭐 베스트 초이스는 이제 그 위치 주차하는 위치가 딱 신단 옆에 있는 게딱 좋은데, 그 맵마다 항상 그렇게 맵마다 그렇게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맵이 잘 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봐요. 지금 보스가 뜨면 일단은 어그로 한번 끌고 부두가 보스를 붙잡고 있어요. 부두가 보스. 네, 잘 봐요. 이거 뭐지? 이거는 이제 개판이죠, 이런. 제 부두가 이제 근데 뛰가면 안 되는데 부두가 왜 뛰가지? 좀 붙잡고 있으세요. 저러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부두가 이제 붙잡아야 하는데. 예, 네, 이거 뭐지? 예. 네. 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그지 금방 순간이동하는 애라 가지고 어차피 자리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했고요. 부두가 이제 그 붙잡고 있다가 세 명이 이제 좋은 위치로 지정해 가지고 가 가지고 돌개도 고정하기 좋고, 그럼 위치로 가면 이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두가 죽거나, 아니, 만약에 죽는 경우는 이제 그 신단이 이렇게 주변에 있을 때, 이렇게 입구에 있을 경우, 입구 이제 고정하기 좋다? 그러면 죽어가지고 자동 저장 지점 부활로 하면 부두가 바로 이제는 우리 주변으로 우리가 위치한 곳에 바로 올수 있기 때문에 죽고, 어정쩡한 거리면은 그냥 마을로 가죠. 부두가 마을로 가가지고, 그 보스한테 끌려있는 이제 어그로를 순간적으로 삭제시켜버리면, 없애버리면, 보스가 우리한테로 날아와요. 우리한테로 날아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이제 순간이동을 이용해가지고, 부두가 이제 한 명이 붙잡고 있고, 부두가 해도 되고, 수도가 해도 되고, 한 명이 이제 붙잡고 있다가, 정하지? 좋은 위치로 가면, 그때, 기사 이제 신호를 해, 아이씨, 더럽게 아프니. 좋은 위치로 가가지고, 부두가 마을로 가거나 죽어버리면, 보스가 순간적으로 어글이 우리한테로 쏠려가지고, 보스가 순간이동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뭐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보스가 항상 그 최고 이제 뭐지? 근접해 있는 우리한테로 이제 그 텔레하는 기능이 있어요. 텔레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꼼수인데, 만약에 근데 그 보스가 뜨는 위치, 보스가 떴는 위치하고 우리가 좋은 포인트가 거리가 만약에 가까워가지고 텔레할 거리가 안 확보가 안 되면, 텔레할 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부두가 어그를 보스 어그를 끌어 계속 평타 쳐가지고 어그를 끌어가지고 신단 말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강제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이제 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순간이동하는 거리를 확보해서, 거리를 확보한다면 이제 부두가 죽거나 마을로 가가지고 순간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딱그 돌개가 좋은 자리로 이제 부르지, 보스를 부르면 클리어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필수로 해주는 거예요. 필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가장 저희는 이제 부두가 뭐지? 보스 어그를 끌어가지고, 고단셀 버프 팀은 제가 내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장비 그거 해야 하거든요. 마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감 세팅은 뭐 없어요. 재사용 10, 전복차 끝.
돌개는 제가 안 챙겨요. 오, 맵 좋죠? 일단 이건 백단이고요. 죽이네. 아, 그렇게 좋은 애들은 아니네. 기도하는 신녀가 같이 있는 맵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정한 노예가 있는 맵은 아니라 가지고. 13분? 평균 13분? 저장에는 못 잡겠다. 응.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갑시다. 뭐 있나? 아, 이거 노래, 아, 노래, 아, 처치 했구나. 미안해. 노랭이 있는 거못 봤다. 노랭이 세 물이 있었네. 파랭이 노 아, 노랭이 두 물이, 파랭이 한 물이. 돌개는 이제 그 하는 게템 스펙이 좋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보다는 템 난이도 매일같이 뭐템 파밍 해야 하고 큐브런도 미친 듯이 돌아야 하고. 이건 알라이즈를 쓰지 않으니까. 예, 강인함은 서포터가 어느 정도 케어를 잘 해준다면 강인함이 이쪽이 좋아요. 계속 몹을 계속 붙여가지고 자원을 풀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알라이즈보다는 이쪽이. 알라이즈는 아시다시피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 매직 전감이 되기 때문에, 매직 면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뭐지? 안 나오는 공간, 아니지,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흉각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풀일 때 거의 92%, 90% 이상일 때 발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 움직여가지고 몹이 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이유는 뭔가에 이제 그 목걸이에 이제 댕갑 효과를 일단 발동시켜가지고 버틸려고 움직여가지고 몹이 모이면 이제 돌개를 쏴주는 식으로. 몹이 이제 덮이 씌우기 전에 돌개를 쏴버리면 자원이 순간적으로 반틈 이하로 가기 때문에 독수리 흉갑이 발동이 멈추는데 그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돌개를 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돌개가 고정, 이 자리가 돌개가 고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는 한 돌개 한두번 정도만 쏴줘가지고 확인만 하고 기다렸다가. 원소 반지, 추출은 왕실 반지. 도감 같은 경우는 움직여가지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뭔가의 버프를 강인함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하고 틈틈이 이제 그 돌개를 쏴가지고 시간의 곡의 쿨을 돌려가지고 내 시간의 곡 안에 있으면 데미지 감소 50%, 파티원들도 데미지 감소 25%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근데 고정하기 좀 힘든데. 봐봐, 아, 안 돼. 이 자리 좀 힘들어. 고정하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댈 데가 없어. 별로. 그래서 내가 안 하던데. 어우씨, 몸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 널찍한 데 있잖아. 왜저 좁은 데서 싸워, 씨. 몹이 좀 없을 때는 좀 뭐지? 돌개를 잠깐 멈추고 한두 개씩 돌개 중첩 정도면 유지하게 한두 개씩 쏴줘가지고 기다렸다가.
와 죽어버렸다 씨. 능력 신다? 고대의 작사? 아, 쟤는 순간이동이 좀 못 잡을 거야. 갑시다. 뭐 있나? 신전이 없나? 어, 없다. 에이씨, 다음에 가야겠는데? 갑자기 이제 100단 정도면 이제 보스 잡을 때 신전이 끼고 하는 게 좋아요. 없으면 진짜 개함이. 보스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깝다. 몹 좋은데 씨. 잠깐만 이건 분명히 있을 건데 진단. 없나? 설마 없는 거야? 오씨 진짜 없나? 신데 두 개밖에 없어? 이런 씨. 잘 봐요. 그냥 보스 부를 걸 괜히 씨까지 왔네. 쟤 뭐지? 어 여기 있다 신단 여기 있다. 등장 미치 어두워. 봐요. 부두가 지금 잡고 있죠? 부두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봐요. 북한이 붙잡고 있죠? 어글 끌다가 고고 치고 말로 가요. 잘 봐요. 말로 안 갔죠? 바로 순간 이동하죠. 말로 안 가는 게 이건. 거리가 이제 그 훈련걸음 쓰면은 이제 그 어글이 순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가지고 훈련걸음 써가지고 강제로 이동시켰죠. 여기 있던 보스가 여기 있다가 일로 왔죠? 야 근데 여기 신단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단번에 이제 순간이동시켜버려. 이렇게 보스전태 부두가 말로 가거나 죽거나 아니면 훈련걸음 근데 훈련걸음은 이제 그 어그로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초고단 같은 경우 기갱할 때는 이제 기록갱신을 도전할 때는 훈련 걸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마을로 가거나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딱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우리가 있는 이제 좋은 위치로 오면 그때 그 신호를 줘가지고 보스를 딱 우리가 원하는 위치 딱 알맞게
왜냐면 네 명이서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면 딱 붙이기가 힘들어요. 딱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보스하고 나하고 타이트하게 붙어야지 에폭 보주에이나 이제 덴뻥 20%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덴뻥은 어마어마한 딜, 이제 딜, 나의, 내 딜의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네 명이서 같이 걸어와서 이래 왔었으면 아마 보스 여기서 잘안 붙었을 거예요. 여기 붙어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좀 버겁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보스를 이동하는 식으로 약간의 팁이죠. 요거는 가급적 마스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예 신단을 통해서 정예를 불렀으면 말로 오예 오예. 부두 할 일이 있을라나? 신단을 통해서 정예를 불렀으면 말로 이제 4명 전부 다 말로 가보면 4명 전부 다 말로 가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명 전부 다 말로 갔다가 다시 포탈 타가지고 들어가면 정예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근데 이렇게 가끔씩 안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쟤좀 데리고 가줘. 그렇죠? 바로 텔레포트. 그게 핵심? 슈팅 게임. 시간 감속지대로. 씨. 화살 감속지대로 통해 가지고서. 뭐야 이거? 아프리카 TV 안 되는 뭐야?